강의를 상의했을 때 연세대학교 체육교육과 가능한가요? 라는 문의가 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체육교육과 2등급 상으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25m 암묵달리기, 여러분들 25m 암묵달리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7.7초로 계산을 해볼게요. 메디신볼 던지기 11.5m가 만점인데요. 11m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자리 멀리뛰기를 260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다면 합격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게, 여기는 무조건 성적만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 697점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왜 떨어집니까, 선생님? 여기는 면접이 5%가 반영이 되는데, 이 면접의 5%가 변별력이 생각보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성적에 면접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선생님, 제가 메디신볼이 조금 잘 안 나옵니다. 메디신볼을 10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제자리 멀리뛰기 몇 정도 나와야 될까요? 한 275로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하더라도 똑같은 성적이 나오니까요, 메디신볼 던지기가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자리 멀리뛰기로 커버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꼭 이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체육교육과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은 저희 수학회에 관련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신다면은 언제든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